안녕하세요, 임정환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조조의 장점을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분들이 봤지, 유비는 찐따 아니냐 이러시는 분이 또 계신데,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거기 분노를 해가지고 왜 유비를 빼놓고 당신은 조조를 지켜 세우느냐 그러는데, 팬심은 이해는 하는데 호날두하고 메시 팬들이 싸울 때 호날두나 메시나 다 불세출의 선수잖아요. 팬심으로 가다 보면 뭐 헤딩도 못하는 놈, 페널티킥도 못하는 놈, 남들이 들으면 무슨 불량 축구 선수인 줄 알아요. 제가 조조를 장점을 얘기했다고 해서 유비나 송건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장점과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셨던 촉한의 주인공 유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나라, 오나라, 촉나라의 삼국 중에서 촉한의 소열 황제가 유비입니다. 당시 객관적인 전력은 사실 촉이 제일 약했어요. 어쨌든 유비가 이게 한나라 황족이라는 점, 그리고 조조와 달리 좀 인위와 도덕을 중시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자치통감 강목이라는 역사에서는 유비의 촉한을 정통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꼭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관중의 삼국지 연유에서도 유비가 주인공이 되면서 이제 삼국지의 영웅이 유비로 알려졌고, 제가 첫 시간에 유비나 조조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이 뭐 걔가 왜 똑같냐 뭐 이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난세의 리더십 또는 난세의 처세술로서 손자가 말했던 그대로 자기 환경과 목표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승리했다. 이건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고 진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각자 처한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 가장 적절한 모습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 껍데기만 보고 간홍, 조조, 쪼다, 유비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니까 이 본질은 같더라. 난세의 영웅이 되는 기본적인 능력과 방법은 같더라.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가면 쪼다 유비가 아니라 야근 유비네.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유비를 존경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인위와 도덕이라는 요소로 어떻게 난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냐, 이게 최고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유비의 조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진짜 황족이다. 황족은 무슨 황족이냐. 그냥 뻥이다. 근데 이게 둘 다 조금 극단적이다 보니까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느 일본인 역사학자의 책에서 읽은 거인데 그분은 이렇게 절묘한 타협안을 냈더라고. 솔직히 아니지. 뭔 황족이야. 그러면서 그런데 본인은 믿었던 것 같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이상하게 사람들이 또 그 얘기는 받아들여요. 제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유비가 아닌 게 아니고요. 기다 그래서 황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비의 고향이 탁군인데 북경 바로 아래쪽에 있는 바우딩이라는 곳 출신인데 거기에 유씨 집안에 집성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유씨들은 우리가 한나라 경제의 후손인 중상정왕의 후손이다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걸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비가 정말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그런 식의 족보가 있었다 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얘기하면 이제부터 충격이 시작되는데, 유빈의 집안이 진짜 빈민은 아니었어요. 집성촌에서 할아버지가 현령을 지냈습니다. 근데 중국의 현령은요, 우리나라 도지사보다 큰 거예요. 땅이 크잖아요. 현의 관리가 뭐 천명 뭐 이런 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현령이 정말 센데 아버지는 현령까지는 못 지냈는데 현의 관리는 지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사망해서 호러머니와 집신과 돗자리를 짜며 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이 집신과 돗자리를 짜며 살았다는 말을 우리는 그야말로 농토도 없어서 집에서 이거 해가지고 단신이 그냥 극빈층으로 살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요즘 말을 하면은 집신 돗자리 짜는 공장과 대리점 주인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극단적 빈민인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인지를 몰라요. 이건 제가 답은 못 내려요. 근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감성적으로 그냥 극도의 빈민촌을 이해하는데 솔직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 기록도 그렇고 중국 기록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게 저는 뭐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가난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보면 어느 재상집에 갔더니 지붕이 비가 새더라. 야, 이 사람 엄청 청렴결백하구나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요, 옛날 기와는 흙기와라 약해서 잘 깨지고 비가 잘 셉니다. 근데 기와를 지금처럼 어디가 딱 살 수가 없어요. 당장 기와를 수선하려면 몇 배의 돈이 드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좀 괴롭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 사는 거예요. 야, 그러고 어떻게 살아? 옆방에 가면 되니까. 방 많거든. 우리 같은 서민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비싸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기와집이냐 토굴이냐 초가집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 분들이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비가 새더라. 그래서 잘 모르는데 솔직히 유비는 제가 볼 때는 서민 빈민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비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잖아요. 유비가 학비가 없어서 문중에 있는 돈 많으신 분이 자기가 장학금을 내서 유비가 가서 공부를 했다. 이것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갈 학비가 없어서 뭐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이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 유비가 가서 배웠던 사람이 노식이죠. 한나라 유명한 명사예요. 그리고 그때 공손찬도 같이 와서 배웠는데 공손찬은 그때 또 태수가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학교가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같은 데 간 거라고요. 정말 최상급의 특별한 곳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려고 조사해 봤더니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이 1년 학비가 6만 달러랍니다. 이것도 2010년 기록이라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년 학비가 6천만 원이야. 거의 다 생활비는 뺀 거죠. 그럼 얼마 되는 거야 이게. 저도 지금 우리 아들 못 보내요. 저도 못 가. 그러니까 유비가 최소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정도 갔다는 얘긴데 이거를 또 잘못 아셔가지고 아이고 고등학교 갈 돈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유비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책 읽기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개와 말과 음악과 아름다운 옷을 좋아했다. 말, 옛날에 이 좋은 말자 들으면 요즘 말로 하면 진짜 고급 스포츠카예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고급 스포츠카 타고 비싼 옷을 입고 무지하게 비싼 개를 거느리고 음악이 있는 곳으로 놀러 다니기 좋아했다 이건데 음악만 나왔겠냐고 탁 하면 떠오르는 데 있죠. 이러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찢어진 책가방 들고 집신 삼아가면서 야간 학교에서 눈물 흘리며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유비의 리더십은 내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유비가 그 저기 스포츠카 몰고 이렇게 다녔다고 해서 강남 오렌지족처럼 보이지만 달랐으니까 된 거죠. 오렌지족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람들 만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유비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평소에 말수가 좋고 아랫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며 기쁨이나 노여움을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고등학생 때부터 했다고요. 그러니 이 인간이 무서운 인간이죠.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므로 젊은이, 요즘은 젊은이가 아니라 중고생들이 다투어 형님하며 가까이 했다. 이걸 보고 집안의 어른들이 저놈 될 놈이야 키워 이랬다는 거죠. 이 유비의 리더십은 조조의 리더십하고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죠. 그런데 제일 유명한 게 적벽대전 때 강릉으로 이제 칠 때 조조가 막 쫓아요. 뭐 영화에도 나오고 수십 번 나왔잖아요. 백성들이 오는데 이 얘들 때문에 지금 속도가 느려지니까 백성을 버리고 튀어야겠습니다. 그때 유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큰 일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인심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그리고 그들을 버리고 가겠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부자까지 감동을 시켜서 유비하면 인위의 정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 확실하게 세상에는 조조 밑에 가야 되는 사람과 유비 밑에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시대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좀 제발 좀 안 싸우셨으면 좋겠는데 왜 촉바 윗박으로 싸우세요?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건 정상이에요. 조조바 유비바 난 정상이라고 봐요. 내가 좋으니까 좋은 거지.
다만 상대를 씹지만 말자. 이 유비의 리더십은 조조의 리더십하고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죠. 그런데 어떤 리더십이 좋으냐가 아니라 어떤 리더십이 자기의 환경과 목표에 적절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유비는 바닥에서 오직 개인의 매력으로 인재를 긁어 모아서 정상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랫사람이 오직 자기만 믿고 따라야 돼요. 그렇게 만들고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능력. 성공은커녕 실패의 전적만 있어요. 유비가 그랬잖아. 자기 입으로 나 월급도 못 주고 뭐도 못 주고 뭐도 못 주는데 따라다녀주는 게 정말 고맙다. 어떤 분은 쪼다 유비 그랬는데 아니 걔가 쪼다면 그 밑에 애들은 더 쪼다지. 그걸 왜 따라다녀요. 유비의 진짜 장점은요. 나 그냥 당신 망해도 좋아. 당신하고 이따 같이 죽을래. 정말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비결이 그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들어주며 자신이 늘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한다. 그래도 유비는 몇 번이나 실패하면서도 촉의 황제가 될 때까지 그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유비의 방랑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포용력이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이제 촉을 장악했단 말이죠. 이제는 여러 다른 집단이요. 촉이라는 나라는 촉의 원주민도 있고 한 나라에서 이주해 와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묶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나라도 작은데 이거를 유비는 해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한 능력이 역시 사람 볼 줄 아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럼 능력만 본다고 되느냐. 원래 능력 있는 애들하고 능력 있는 애들 모아놓으며 싸워요. 저도 아랫사람들 거느려 봤는데 어떻게 보면요 말 잘 듣고 아부만 하는 애들 모아놓는 게 제일 좋아요. 절대 지들끼리 안 싸워요. 왜? 내가 그 싸움을 싫어하는 거 알거든. 그럼 내 앞에 와서 막 친한 척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많이 거느려 본 것 같은데 내가 아니고 그냥 보편적으로 개성 강한 애들 모아놔 봐요. 이거 안 돼요. 인재는 고르고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얘들을 어떻게 데리고 사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거의 말도 다른 애들이에요. 유비가 여기 정말 탁월한 능력이 삼국지에 나오는 법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정이 삼국지 연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가장 축소된 삼국지 연의는 능력이 확대된 사람이고 축소된 사람이 있어요. 남한종이 왜 천재는 왜 천재냐면 축소시켜서 남한테 몰빵시켜주는 거야. 제갈량의 능력은 방통의 능력과 법정의 능력이 합쳐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도 제갈량이 탁 보고 저거 진법이 뭡니다 뭐 탁 꼴을 보니 얘들이 일로 오겠군. 이건 제갈량의 능력이 아니고 법정의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이 법정이에요. 그런데 이 법정의 성격이 독특해가지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는 반드시 보답을 하고 조금이라도 뭔가 해꾸지 않으면 쫓아가서 물어뜯는 거 정말 특이한 성격이 돼요. 약간 사이코스러운데 법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제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갈량한테 부탁을 해요. 야, 제종 어떻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갈량이 그러잖아. 우리 주군한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여서 부족했다. 제갈량의 직원도 하고 말도 똑바로 하고 다 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 일체 간여를 안 했다고 돼 있어요. 왜? 이게 유비의 능력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을 막 놔두고 저러니까 쪼다 유비지 바보지 아니에요. 자식들이 버릇도 없고 개판인 것 같아. 근데도 조직이 최고의 능력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능력이 아니죠. 누군가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려면 개성을 보존해 줘야 합니다. 획일화시키면 장점도 함께 줄어들어요. 이걸 해냈다고요. 그러니까 유비가 대단한 거죠. 제일 유명한 게 적벽대전 때 강릉으로 이제 칠 때 조조가 막 쫓아요. 뭐 영화에도 나오고 수십 번 나왔잖아요. 백성들이 오는데 얘들 때문에 지금 속도가 느려지니까 백성을 버리고 튀어야겠습니다. 그때 유비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큰 일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인심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지금 백성이 나에게 돌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버리고 가겠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신하들 다 눈물 흘려놓고 주자까지 감동을 시켜서 유비하면 인위의 정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
이런 말 하면 또 혼날지 모르겠는데 그 좀 이따 조조가 압박하니까 다 버리고 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처자식까지 버리고 튀었어요. 그렇게 버리고 튀었는데 왜 너 튀었니?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당신 같은 사람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테니 당신 앞에 가십시오. 조조를 보세요. 내가 천하를 배신해도 천하가 나를 배신하게 못해야 된다. 니들 죽어라. 유기는 버리고 튀었어도 아무도 버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무튼 오해할까 봐 이러는데 절대 속이고 사기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능력이에요, 진짜로. 객장, 중국에서는 이렇게 그걸 객자를 잘 쓰는데 남에 가서 의탁하는 거죠. 공손차한테 갔다가 원소한테 갔다가 뭐 도겸한테 갔다가 나중에 또 유표한테도 가고. 그래서 누구는 또 이러죠. 쟤는 제 불운의 아이콘입니다. 제가 섬기는 애들은 다 갑니다. 한 번 이겨본 적도 없고 떠돌아 다니는데 조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진짜 그렇게 돼요. 천하의 영웅은 제하고 나뿐이다. 원소보다 제가 더 대단한 애다. 당시 조조 밑에 있던 순욱이나 정욱 같은 사람도 유비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정말 유비 쟤는 나와 맞먹을 정도의 영웅이라고 찍어준 건 조조예요. 뭐가 뭐를 알아보더라고요. 조조가 뭘 보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미스터리죠. 방통은 독특한 인물인 건 맞습니다. 삼국지에 나온 인물 중에 제일 독특한 인물인데 이게 왜 독특한 인물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능력이 헷갈리는 거예요. 방통의 능력은 좀 애매했던 모양입니다. 삼국지에도 그렇게 써 있고 삼국지 연의도 이게 좀 알쏭달쏭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삼국지 읽어도 아, 이 아저씨 도대체 뭐야. 그건 알겠는 거죠. 방통의 특이한 재미난 케이스가 쟤는 잠룡이다. 뭔가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 능력이 있는 걸 다 모르고 무시하는데 알고 봤더니 능력자더라. 그래서 이게 나관중이 또 천재인 게 방통을 못생긴 애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러면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잖아. 아 제가 이런 능력이 있고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이렇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아무튼 방통의 실제 인물은 좀 애매한데 뭔가 저놈이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알아낼 객관적 징표가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아. 거기다가 성질은 더럽지. 자존심도 세지. 한성깔 하지. 유비한테도 막대 들어요. 대든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왕 앞에 가서. 전하 이건 잘못됐습니다. 막 이러는 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삐져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 안 놀아 너랑. 하고 문 쾅 닫고 나가버리면 이거는 100%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 문 닫고 삐져 나가거든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앉아갖고 삐져갖고 말도 안 하고 결국 유비가 먼저 방선생 아까 누가 먼저 잘못했어 그랬더니 아 이쯤 되면 제가 잘못했으면 해야 되는데 둘 다 잘못했잖아요 둘 다 잘못했잖아요. 이게 방통의 최대 양보인데 역시 유비가 통이 큰 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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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안 왔대. 유비를 보고 쪼다라고 했던 건 옛날에도 있더라고요. 쪼다긴 하지만 아 이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 어딨냐 이래도 존경했던 성리학적 사고도 있고 이 시대가 난세일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확장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민족들까지 들어오는 굉장한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쪼다가 아니고 정말 인의와 도덕을 리더십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뭔지 능력을 뽑아내는 게 뭔지 이런 것을 잘 케어했던 사람이다. 본 모습이 오히려 더 현대적이다. 정말 현대적인 리더라는 거죠.